북한 역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국제 관광지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사업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원산 금강산 지구를 소개하며 이례적으로 개발 계획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와 관광지구 등의 건설이 계획됐고 금강산에는 만석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진 호텔이 들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자 유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토지 이용, 세금 납부 등의 특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산 금강산 지구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 규모와 진척 정령, 자재와 설비 보장 대책 등 건설 전반 실태를 려야하시고 성장기를 보는 원산에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내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갈마 관광지구를 완성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